내신 적중 실전 문제 의문사 파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79, 79쪽입니다. 1번, 2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라 뭐라 물어봤더니 대답 읽어볼까요? $10 겠지. It's $10.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물어볼까요? How much money is it? 이라고 물어봤겠죠. How much money is it? It's $10. 그래서 뭐 묻기? 가격 묻기 표현을 의문사 how랑 how much mone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How much money is it? It's $10. 계속해서 알맞은 것 고르기. 이번에는 질문은 다 완성되어 있고 대답을 고르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끊어읽기 하면서 뭐래요?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basketball?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죠. 그래서 어느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어찌? 더 많이. 어느 스포츠 너는 더 많이 좋아하니? 베이스볼이니? 아니면 배스켓볼이니? 했으니까 적당한 답은 읽어볼까요? I like basketball better. I like basketball better. Then, 그렇지. Baseball이겠죠.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baseball.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대요? Basketball이 뭔데? 농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tter than baseball 이런 표현을 보고 비교 표현이라면서 곧 만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 파트 하고 있죠. 형용사와 부사 파트 다음이 비교 파트입니다. Okay, I like baseball better than baseball. 자, 선택 의문문 했는데 yes 이런 식으로 no 이런 식으로 너는 어느 스포츠가 더 좋아? 라고 물었는데 그래 아니 라는 대답들은 전부 다 어울리지 않고요. Sure, I like the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Sure, I like them.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일까? 이렇게 물어, 그렇죠. Do you like baseball? 자, them이라고 했으니까 and basketball이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겠죠.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Sure, I like them. 이게 어울리겠죠. 물론 나 그것들 다 좋아해. them은 baseball and basketball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목적격 them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질문과 답은 2번은 어울리지 않고요. Yes, no도 어울리지 않고요.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이건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거를 방금 했는 걸 영어로 하면 Why do you like 그렇죠. Why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이라고 물었겠죠. Why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그래서 이거는 이유 묻기에 대한 왜 그렇게 좋아해? 베이스볼과 basketball이 exciting 하기 때문에 이런 답이 어울리겠죠. 자, 알맞은 거 고르겠고요. 이번에는 미출신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나한테 묻는 의도가 뭘까? 묻는 의도가 뭘까? 자, 밑줄친 것들 한번 볼까? 하나만 밑줄치면 좀 더 쉬워졌을 텐데 하나만 밑줄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랑 뭐에다 밑줄쳐놨어? what이랑 which에다가 밑줄 쳐놨죠. what이랑 which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왜 물었을까? 준호 몇 번이야 이거 답? 4번이다.
오케이. 어, 청룡의 의견은? 3번이다. 채빈의 의견은? 5번인데? 5번이다. 어, 자민의 의견은? 4번이다. 민철의 의견은? 4번이다. 오케이. 볼까? What size are you in? 이렇게 묻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Which girl is your sister? This or that? 이러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기 꼭 뭐 있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 Which girl is your sister? This or that? 그다음 3번은? Which color do you like? Blue or red? 라고 물어봤죠. 여기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된다? A or B가 있어야 된다 했어. Which color do you like? A or B? Blue or red? 그 다음에 4번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자, 이거 쓰임이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을 왜 물어봤냐? 지금 얘는 선생님이 여기에 포커스 뭐 하다가 포커스 뭐 하고 하다가 갑자기 줄을 쫙 끊고 나서 지금부터는 뭐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후부터 했던 것 같네. 후 하고 그다음에 what 하고 그다음에 which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when 나오고 where 나오고 how 나오고 why 나오고 이랬어요.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야, 얘들은 뭐다? 의문 대명사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what하고 which 할 때는 좀 다른 얘기도 했었어요. what하고 which는 뭐가 될 때도 있다? 의문 형용사가 될 때도 있어 라고 얘기했었어. 자, 지금 이 문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밑줄 친 녀석들이 의문 대명사인지 의문 형용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5는 준호 뭔데? 의문 형용사죠. 하지만 4번만 의문 대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이즈를 너는 입냐? 라고 묻고 있고 어떤 여자애가 너의 시스터냐? 어느 색깔? 몇 시? 이렇게 뭐랑 덩어리 이루고 있다? 뒤에 나오는 명사랑 덩어리 이루고 있죠. 그래서 1, 2, 3, 5는 전부 다 의문 형용사지만 4번만 의문 대명사죠. 그래서 What size are you in?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가능하겠죠. I am in 44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라고 물어본 거야? 어느 사이즈를 너는 입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야, 너 사이즈 얼마짜리 입어? What size are you in? 옷 사이즈 묻고 있습니다. 그니까 나 44 사이즈 입어, 나 55 사이즈 입어, 66 사이즈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which girl is your sister는 지금 girl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두 명 있는 것 같죠. 둘 중에 어느 여자애가 너의 여자 형제인지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which color do you like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두 가지 중에 어느 색깔을 넌 좋아하는지 묻고 있는 거. 그 다음에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The bus 한번 길어봤자 It is? Leaves 한 다음에 뭐라 그럴까? It leaves at 3 이런 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의 뜻은 몇 시에 그 버스가 떠나니? 버스 출발 시간 묻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떠난다 3시에.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그러겠다. I teach English 라고 하든지 또는 I'm a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묻기? 직업 묻기. 됐습니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for a living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됐습니까? 직업 묻기 표현이었다. 어쨌든 3번 문제는 의문 형용사인지 쓰임을 구분하라는 것은 참 여러가지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로 쓰였는지 의문 형용사로 쓰였는지 물어봤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다? 끊어읽기 하면 금방 눈에 보이네요. 됐습니까? 얘만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ve? Is the hospital. 그래서 답은 뭐겠다? 그래서 뭐? Where do you live? Where is the hospital? 됐습니까?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다? I live in 원호, 구미 이렇게 해야겠죠. I live in 구미.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is the hospital?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그 across. 오, 그렇지. Across from까지 해야죠. Across from the bank 하면 되겠죠. It's across from the bank. Where is the hospital? It's across from the bank. 은행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 주로 전치사로서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뭐뭐의 길 건너편에 across from 뭐뭐 앞에 뭐뭐 앞에 뭐뭐 앞에 in front of 뭐뭐 뒤에 behind의 B 본 김에 뭐뭐 옆에 B 본 김에 beside, next to, 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라. 그럼 이거는 좀 이따가 는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How is the weather today? 2번은 How long is the bridge? How long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그래서 how long은 뭘 물어볼 때도 쓰이고 길이를 물어볼 때도 쓰이고 또 기간을 물어볼 때도 쓰인다 했죠. 얼마나 기간일 때는 우리말 해석은 얼마나 오래였고요. 길이를 물어볼 때는 얼마나 긴이었고요.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today랑 같은 표현은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였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How is the weather? 이건 이제 진짜 많이 했으니까 잘 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은 우리 수업에는 안 나왔지만 꼭 알아둬야 되고요. 됐습니까? 머뭇기라고 할 겁니다.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뭐겠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문장은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겠죠.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래서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movie? 이런 걸 보고 뭐 묻기? 종류 묻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kind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뤄봐야 되겠죠. kind는 어떤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는 친절한 명사로서는 무슨 뜻도 있다? 종류란 뜻도 있고 이때 같은 말은 sort, group, type 같은 게 있습니다. What sort of music? What type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그래서 이거 종류 묻기라면서 대화 파트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what kind of what kind of movie,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sport, what kind of subjec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의 뜻은 무엇을 너는 먹기를 원하니? 저녁 식사로서. 이거 빈칸 문제 많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서 for dinner,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아직도 아침, 점심, 저녁 모르는 사람들은 익히세요. 오케이. 뭐뭐로서 할 때 전치사 for 쓴다 했고요. 빈칸 문제로 종종 출제된다 했습니다. For dinner, for lunch, for breakfast.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오케이. 그래서 what이 두 번 쓰였지만 what은 종류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의 what은 그래서 의문 형용사죠. 어떤 종류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what은 의문 대명사죠.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What 뒤에 뭘 넣고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의 what을 의문 형용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 넣을 수도 있겠다. What song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이건 벌써 의문 형용사. What song kind of music 이렇게 만듭니까? 당연히 푸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What food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 what은 다시 의문 형용사로 바뀌겠죠. 어느 음식을 너는 먹고 싶니? What food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라 뭐라 물어봤더니 자 그래서 뭐 brought the computer here 했더니 대답이 제임스 디드죠. 이 디드는 1번, 2번, 3번, 2번, 3번 똑같고 4번 중에서 뭐예요? 4번이죠. 4번이란 말은 디드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Brought the computer here 대신 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A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대답은 뭔 거야 지금? 제임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제임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James did. 자, 선생님이 who 수업할 때 who 자리에 whom이 될 때도 있고 또는 whose를 써야만 할 경우도 있다는데 여긴 당연히 whose는 안 되고 그럼 whom은 될까요? Whom brought the computer here? 되나요? 태빈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제임스는 지금 뭐야? He죠. He. 오케이. 대답으로서 뭐가 되는 자리라면 힘이 되는 자리라면 뭐도 되고 뭐도 된다.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주격이 되는 자리는 뭐밖에 못 쓴다. Who밖에 안 되고 이런 의문문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Brought 속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 did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여기에 컴퓨터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제임스가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던 did가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됐습니까? 어순이 바뀌지 않는 의문문.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James brought the computer here. 됐습니까? 7번 문제 풀면서 who가 주격이란 얘기 그리고 주어가 의문문인 의문사 아니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얘는 왜 준비들 되셨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네? 8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1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물어봐 나한테 물어봤더니 내 대답은 I'm a teacher. 그래서 어색하지 않죠. 그 다음에 When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볼 리가 없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나한테 묻던 여러분들한테 묻던 대답은 I am from Korea.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나머지 맞는지 보겠습니다.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의 대답은 I'm fine. 그래서 How are you doing?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나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How are you doing? 뭐 묻기야 일단 이거 상대방의 상태를 묻고 있죠. 그래서 How are you doing?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How is 모든 것이 어떻니?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How is 모든 것? 모든 것?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everything? 기억들 안 나십니까?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How are you going이 아니고 How are you doing이고 How is everything doing이 아니고 How is everything going이라 그랬고 이때 going의 뜻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How is everything going? 뭐 묻기라고요? 안부 묻기 그 다음에 구미 와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4번 구미에서 뭐라고 묻고 있더니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There is no subway station 됐습니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There is no subway station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고 있어 지하철역이 어디 있니? station의 뜻은 뭐다? 역 됐습니까? Where's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 어디에요? 오케이 그 다음 5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your history teacher? 했더니 My history teacher is 학생부장 학주쌤 됐습니까? My history teacher is 학주쌤 네? 아직 히스토리 안 배웁니까? 오케이 어쨌든 나머지는 전부 묻고 답할 수 있네요 Who is your history teacher? My history teacher is 학생부장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is the library? 그랬더니 답할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지어졌으면 It's 10 years old. How old is the library? It's 10 years old. 10년 됐어. 도서관 나이 묻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 얼마나 오래된 도서관인지 묻고 있습니다. 10년 됐어. It's 10 years old. 그 다음, How long does it take? 에 대해서 답할 수 있나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tation on foot?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걸음으로는 It takes 1 hour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죠?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tation on foot? 뭔 뜻이야? 오케이. 걸어서 on foot, where, to the station까지 여기에 tak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에 take의 뜻은 뒤에 이렇게 시간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뭐하다, 걸리다, 시간이 든다. 그래서 이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그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니가 아니고 그것은 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슈였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그 다음에 How many is the shirt?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답하면 되겠다? 오케이. 어, 그렇죠. 셔츠 몇 벌이니? 그랬더니 10벌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How many is the shirt? 했더니 대답은 It's 10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셔츠 몇 벌이냐고 묻는 거잖아. How many is the shirt? 셔츠 몇 벌이야? 10벌이다. It's 10 shirts.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How often do you exercise? 뭐라고 묻고 있어?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그렇죠. 일주일에 5번. 5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빈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씩. 오, every two days 할 수도 있고, 그쵸? 그 외에도 보통은 나는 운동한다. I usually exercise. 나는 거의 운동 안 한다. 그렇죠. I hardly exercise. 난 절대 운동 따윈 안 해. I never exercise. 김국진은 I never exercise 이럴 거고, 김종국은 I always exercise 뭐 이러면 되겠죠. I exercise every day 뭐 이러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How much sugar do you need? 이렇게 묻고 여기에 대한 답이 존재할 수 있나요? How much sugar do you need? 일단 무슨 뜻이야? How much sugar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너는 필요로 하니? 했더니 5스푼 필요해요. I need 5.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기억나는 사람 있네. 스푼 fulls of sugar. 이거 기억 안 납니까? 뭐 할 때 배웠더라?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할 때. 5 spoonfuls of sugar. 어? 뭐야? 왜 답이 없지? 영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매우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셔츠 몇 벌이야? 10벌이다.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얘랑 같이 놀겠어? 어? 셔츠 몇 벌인지 궁금해요? 어, 셔츠가 몇 벌인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How many are the shirts? 라고 물어봤어야지. 그 셔츠 몇 벌이니? How many are the shirts? 셔츠 몇 벌이야? How many are the shirts? 열 벌이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몇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면 되잖아. They are 10. 됐습니까?
여기에 is the shirt가 있기 때문에 얘는 how many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물어봤어야 됐어? How much is the shirt라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how many is the shirt? 뭐 몇 벌인지 묻고 열 벌이라고 답하는 거냐 이게? 응? 몇 벌인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라. 됐습니까? 이번에는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의 개수 너 보고 말이 되는지 아닌지 보면 되겠네요. 1번 what 넣어보자. What time is it? 됩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it's 17:28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What time is it? It's 17:28. 17시 28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넣어보자. What grade are you in?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배운 표현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I'm in the first grade in a middle school 이라고 답할 수 있겠죠.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irst grade in a middle school. 난 중학교 1학년이야. grade의 다양한 의미도 얘기했었죠. 이러면서 여기에서 what grade are you in 할 때 grade의 뜻은 학년.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점수, 등급. 됐습니까?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irst grade in the middle school. 나 중학교 1학년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C, what 넣고 What are you going now? 됩니까? 무엇으로 너는 가고 있는 중이니? 그러니까 되겠죠? 될 리가 없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What are you going now? 가 아니고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now? 겠죠. 됐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now?지 무슨 What are you going now?입니까? What are you doing now?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됩니까? Okay.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한다? English 라고 대답하겠죠. English is so interesting. Okay. 그 다음에 What many boxes did you buy? 됩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How many boxes did you buy? 그래서 How many boxes did you buy의 뜻은 몇 개의 상자를 너는 구입했냐? How many boxes did you buy?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두 개 샀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I bought two boxes. I bought tw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한 거 세례요. 됐습니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오케이. 반갑죠? 반갑죠? 뭐가 반가워요? 뭐가 반가워요? Be late for. What were you late for? Because I got up late. 그래서 당연히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그래서 너는 학교에 왜 지각했었니? 시제는 과거고요. 과거에 지각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만약에 칸이 두 칸이라면 What time did you get up? 한 칸이니까 When did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났는데? I got up at 8 o'clock. 8시에 일어났어. 여러분 8시에 일어났으면 지각 안 할 텐데, 그치? 8시에 일어났지. What time 써도 됩니다. 네,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요. 여기에 그냥 8 o'clock이 아니고 뭐? at 8 o'clock인 것도 잘 봐두세요. 무슨 타임? 무슨 타임일 때 못 쓴다? clock 타임일 때 s죠. 응? 맞잖아. clock time. 그렇죠? calendar 타임일 땐 뭐? on 뭐부터 in?
뭐부터 인이었더라? 민철아, 뭐부터 인이었니? 달 이름부터라 했죠. In January, in July, in August. 몇 번째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죠. 궁금하지도 않죠, 이제.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그쵸? 나의 머리는 몇 번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될까? 한번 세려보세요. 그냥 뭐 많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참 많을 텐데요. 1번은 선생님 생각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최소한 3개는 있습니다. 3개. 1번에 3개 들어갈 수 있죠. 3개. 그렇죠? 일단 뭐가 가능하다? What is the little girl? 뭐 이것까지 치면 4개. Who is the little girl? 또. 또. What is the little girl? Who is the little girl? 또. 당연히 Where is the little girl? 되겠죠? 또 뭐 될까요? How is the little girl? 이 네 가지는 들어갈 수 있죠. What is the little girl? Who is the little girl? Where is the little girl? How is the little girl? What is the little girl?은 뭐가 궁금해서 묻는 거? 직업이 궁금한 거겠죠. Who is the little girl?은 뭐가 궁금해서 묻는 거? 상대방과의 관계가 궁금하거나 이름이 궁금하겠죠. Where is the little girl?은 위치가 궁금한 거고요. How is the little girl?은 상태가 궁금한 거겠죠. 그 다음에 뭐 is helping band?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넓게 잡으면 두 개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넓게 잡으면 두 개. 일반적인 상황이면 한 개.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있겠다? Who is helping band? 근데 또 뭐도 들어갈 수 있긴 한다. What is a helping band? 이런 건 가능하겠죠. Who is a helping band? What is a helping band? 됐습니까? 그래서 Who is a helping band? 의 뜻은? 누가 그렇죠. 누가 밴을 도와주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내가 도와주고 있는 중이면? I am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I am helping ban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슬슬 정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오케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에 뭐, 콘서트 티켓이니까. 넓게 잡아도 하나죠. 그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이겠죠?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그래서 뜻은? 오케이. 끊어읽기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 했죠. 누가 줬니? whom? 그녀에게 what? 콘서트 그녀에게 누가 콘서트표를 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넓게 잡아도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What do you do on weekends?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묻기? 그거 일정. 뭐 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주말 활동 묻는 거죠. 네. On weekends의 해석은? 그거 주말 On weekends 똑같은 표현은? 그렇죠. 이렇게 보이면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 아직 한 명밖에 없나요? Every weekend죠. 그래서 on weekends의 뜻은 뭐다? 주말마다였죠. 주말마다. On Sundays,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On weekends, every weekend, 주말마다. What do you do? 너 뭐하냐?
주말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말 활동을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5번. 5번은 요즘 점점 시대가, 그렇죠, 그런 시대니까, 또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넓게 잡으면, 넓게 잡으면 뭐? Who clean the living room? 또 What clean the living room? 무슨 시대예요 요즘? 아 그렇네. 아. 과거 시대입니까? 그렇죠. 점점 인공지능과 로봇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시대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시대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냥 뭐라고 물어봤을 텐데 Who clean the living room? 이라고 물어봤지만 앞으로 점점 What clean the living room?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2번하고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번, 3번, 5번의 공통점. 2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뭐다? Hey, who is a helping man?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Who cleaned the living room? 어, 저 who가 있다. 또?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죠. Who is a helping man? I am.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I did. Who cleaned the living room? I did. 그래서 2, 3, 4는 공통점이 주어가 의문사기 때문에 여기에 is가 담타 넘고 안 갔고요. 여기에 숨어있던 did가 안 갔고요. 여기에 did가 앞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4번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빡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4번은 빼박 넓게 잡아도 what밖에 못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후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 틀리는 사람들은 계속 틀리더군요. Who is that handsome boy? He is my classmate. 어때요? That handsome boy. That의 종류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죠? 2번의 대표는 it's not that 하시였죠. 그 다음에 3번은 I know that he is handsome 이었죠. 그 다음에 1번은 I like that 또는 I like that book 이었죠. 그래서 1번이죠.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지시 형용사였죠. 그래서 that handsome boy 안만 길어봤자 who is he? He is my classmate. 하나도 안 어색하죠. 그 남자, 저 잘생긴 남자의 누구니? He is my classmate. 반 친구야. 그 다음에 2번 What's wrong with Amy? 자, 이거 여러분들 이미 나랑 공부했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What's wrong with Amy의 뜻은 에이미에게 뭐가 잘못됐니? 에이미 표정이 어떻다? 별로 안 좋죠. 에이미 표정이 어떠니까? 이러니까 그걸 본 A가 B한테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지 뭐라고 묻고 있다? What's wrong with Amy? 그랬더니 She's sick in bed. 그녀가 어떻다? 아파서 어디에 있다? 침대에 누워있다. 그래서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죠. 그래서 What's wrong with Amy는 뭐 묻기? 이것도 안부 묻기는 맞는데 상대방 표정이 어떨 때 쓰는 안부 묻기다? 안 좋을 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문제니? 그 다음에 problem이랑 똑같은 말
What's the problem with Amy? What's the matter with Amy? What's wrong with Amy?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뭐묻기 표현이다. 안부묻기 표현이다. 이외에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 그리고 Why the long face? 왜 길쭉한 얼굴을 하고 있니? 상대방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이것도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묻는 겁니다, 이거. Why the long face? 됐습니까? Why the long face? 됐습니까? Why the long face? 침대에 저러고 누워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안부 묻는 건, 안부 묻는 거 아까 뭐 한 거 같은데? 아까 배웠을 때 How is Amy? 해도 되는데, 그건 그냥 Amy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고요. Amy가 상태가 안 좋은지 아니면 좋은지 모르고 묻는 거고요. 이건 뭔가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초지종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좀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It will come soon. 이상한 대화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냐? 어디에? 이 근처에. 이 근처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Where the bus stop around here? 했더니 It will come soon. 곧 올 거다. 버스 정류장이 막 뛰어오고 있죠. 오케이. Around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Near here'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around'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about'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해야 돼요? 아우, 정말 힘들어 죽겠다. 'around'가 약 대략이란 뜻일 때는 대략 9시쯤, around 9, about 9이라고요. 됐습니까? 약 대략이란 뜻일 땐 around하고 about하고 같은 뜻이고요. 여기선 대략이란 뜻이 아니고 뭐뭐 주변에, 뭐뭐 근처에란 뜻이기 때문에 about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 뭐다? near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near here, around here. 여러분들 보면 수업할 때 뭔가 설명해주면 다음번에는 기억해야지 이런 게 없고요. 에이, 나는 계속 모를래. 계속 모르겠다고 마음먹고 수업 듣는 것 같아. 됐습니까? 이 근처에 around here, near here. Why do you like Korean food? 그래서 너는 한국 음식을 왜 좋아하냐? 한국 음식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Because Korean food is very spicy but delicious. 그래서 한국 음식은 매우 맵지만 맛있기 때문이다 라고 좋아하는 이유 묻고 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그래서 길이 묻는 거야? 기간 묻는 거야? 기간 묻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기다렸었니? 나를.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됐습니까?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을 기다리다 할 때는 wait 뒤에 전치사 for를 붙입니다. Wait for me. 나 좀 기다려줘.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For 2 hours. 2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됐습니까? 오늘 아침 동안 기다렸으면? 이라고요.
또 선생님 얼굴 3종 세트 또 얘기해야 돼요? 아, 그만해도 돼요? 네. 근데 왜 자꾸 말하게 만들어? 나도 그만 말하고 싶은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어떤 것 동안 during 누가 다 동안 while 계속해서 어색한 대화를 찾으랍니다. Where is my ID card? My ID card가 뭐예요? 여러분들이면 학생증이고 나 같으면 주민등록증이겠죠. Identification card죠. 신원 확인 카드죠. 그래서 내 주민등록증 어디 갔지? I saw it on the table. 내가 your identification card를 on the table에서 봤었다. Who are those ladies? 저 여성분들은 누구시니? They are my aunts. 그들은 나의 고모, 이모, 숙모들이다. What flower do you like? 어떤 꽃을 넌 좋아하니? I like roses. 난 장미를 좋아해. How do you go to work? 너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직장으로 가니? It is very hard. 엄청 힘들어. When does the class end? 수업 언제 끝나니? It ends at 7. 7시에 끝난다.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How do you go to work? 라고 나한테 물으면 그래서 on foot 이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on foot이고 저기는 by car고요. How do you go to work? 매우 힘들다라는 대답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상태 묻는 거야? 방법 묻는 거야? 방법 묻는 거니까 이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오케이. 어떤 가냐야? 어찌 가냐야? 의문 어찌시? 부사죠. 됐습니까? 상태가 궁금한 거야? 방법이 궁금한 거야?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 거야? 어찌 가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의문 어찌시라고요.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9번부터 14번까지 얘는 왜? 8번부터 14번까지 얘는 왜? 됐죠?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What drink do you want? Juice or cake? Juice or coke? 여기 뭐가 보여? A or B가 보이죠? 그럼 이건 무슨 의문문이야? 선택 의문문인데 이따구로 묻겠어요? 아니요.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 Do you want juice or coke?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Do you want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줬죠? 뭐였더라? 그렇죠. Would you like였죠. Which drink would you like? Juice or Coke? 여기에 Would you like 할 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했고요. Would like가 원하다란 뜻이라 했습니다. Which drink would you like? Do you want? Juice or Coke? 그래서 이 문제 15번 문제 왜 냈느냐? 이것이 뭐임을 알아야 되며 선택 의문문임을 알아야 되며 선택 의문문은 which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다? I want. 오, 그래요? 오케이. 사람마다 다르네요. 다음 중 질문과 응답이 잘못 연결이 잘못된 걸 골라라.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했더니 대답은 It's 구미 middle school. It's 도송 middle school.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D라고 묻고 좀 되겠죠. 예. 여러분들 물어보면 It's 구미 middle school이라고 할 거 아니야. 도송 middle school이라고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학교의 이름은 뭐냐? What is 안만 길어봤자 하라는 것 같지 않아요? What is it? It's 구미 middle school.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Husband 반대말은 남편. 그래서 husband의 뜻은 남편.
남편.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왜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냐? 했더니 because he forgot her birthday. 그래서 husband가 wife의 birthday를 뭐 해버렸기 때문에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까먹었기 때문에 EA 그 다음 How was your weekend? 뭐 묻기? 아니요. How was your weekend? 했더니 대답은 It was really great. 그래서 3번 E. 네.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뭐 묻기? 평가 묻기. 어땠었는지. 그 영화 어땠니? How was the movie? 그 책 어땠니? How was the book? 그래서 이 how는 의문. 오케이, how에 대한 대답 really great고 really great의 뜻은 진짜 무슨 시 그래서 의문 형용사 방법이 궁금한 거야 상태가 궁금한 거야 어땠는지 묻고 있죠 어찌였는지 궁금한 겁니까? 어땠었니? great 했었다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돈을 너는 필요로 하니? I need $5. 나는 $5 필요해요. Who is wearing glasses? 누가 안경 끼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내가 안경 끼고 있습니다. I am wearing glasses. 그래서 5번하고 뭐하고 짝지어놓은 녀석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Who is wearing glasses에 대해서 I am wearing glasses 했으니까 또 의문사가 주어이고 비동사인 is가 who를 타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 그치 청룡아? 오케이. 오케이. 끊어읽기 하면서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where 여기에 ge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get의 뜻은 뭐가 적합하겠다? 오케이. 구하다 이 뜻이죠 Where did you get the cap? 너 그 모자 어디서 구했어? 어디서 샀어? 어디서 받았어? Where did you get the cap? 그래서 여기에서 get의 뜻은 대답을 보니까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로 쓰인 거야? 사다로 쓰인 거죠 그래서 대답이 뭐다? I bought it At the store. At the stor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did you buy it? The cap. 안만 길어봤자 it. Where did you buy the cap? I bought it at the store. Where에 대한 대답. At the store죠. I gave it to my sister는 무슨 뜻이다? 'I gave it to my sister' 무슨 뜻이죠? 내가 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이승 당연히 뭐 대시웠어? 그래서 who did you give the cap to? 라고 물어봤겠죠. 누구에게 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겠어? 뭐? Where did you put the cap? 이라고 물어봤겠죠. 모자 어디 뒀니?겠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베리 머치란 대답 듣고 싶어 I liked it very much 나 그거 매우 많이 마음에 들어 했었어 엄청 좋아했었어 많이 좋아했었어
How much did you like the cap? 너 그 모자 얼마나 좋아했었니? 얼마나 좋아했대? Very much하게 좋아했었대요. Much 좋아했다? 매우 많이 좋아했었다. How much did you like the cap?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you get the cap? When did you get the cap? 언제 구했어? 그래서 where did you get이 아니고 얘는 when did you get이라서 답이 될 수 없었겠죠. 자, 의문사 파트는 제가 여러분들 초딩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라고 진짜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쉬웠죠? 시험 문제도? 그렇죠? 오케이. 머디가 어색한 게 있는지. What did he talk about? 됩니까? 이런 표현? What did he talk about? 이런 표현 가능한가요? 오케이. 무슨 뜻이길래? 그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해봐, 그래. 완성 좀 해봐. 무슨 말을 했었는데. 아이고, 잘 나가다 틀렸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he 그래 he talked about the news. What did he talk about? He talked about the news. The news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talk about? 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니? 그는 그 뉴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 What did he talk about? He talked about the news. 무엇에 대하여 얘기했냐고요. 됐습니까? Where is your hometown? 이런 표현 가능한가요? 홈타운이 뭘 것 같아? 시험 치고 나서 이런 거 이제 이게 시험 칠 때는 찾아보면 안 되지만 밑줄 꺼놨다가 시험 끝 다 치고 나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되게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건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찾아봐라 조사해 와라 그래도 안 해오는데 그런 거 하겠어요? 그렇죠? 찾아봤었어요? 예, 찾아봤었어요? 예, 좋네요. 고향. Where's your hometown? 너의 고향은 어디에 있니?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오케이. Where is your hometown? 했더니 대답은? It is. Where에 대한 대답? In 구미. My hometown is in 구미. 나의 고향은 구미에 있다. 아, my hometown, it is 구미 해도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네. 너도 되고요. 나의 인을 넣으면 나의 고향이 있다 구미 구미에 란 뜻이고 없으면 나의 고향은 구미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Why did you join the club? 이런 표현 가능한가요? Okay. Why did you join the basketball club? 했더니 대답은 Because it is very exciting. Funny야? 웃겨? 배스켓볼이? 농구 졸라 웃겨. 약간 fun. Funny 말고 fun. 됐습니까? Because it is fun. Because it is exciting. 가능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클럽 동아리에 과거 시제에 가입했었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Why did you join the club? Who was your first trip to 경주가 아니고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Why was your trip to when was your trip to 경주? 당연히 when이나 하나 더 가능하죠. when보다 조금 더 이게 나아 보이는데요. 웬보다 이게 더 나아 보이죠? 뭐가 더 나아 보여요? What was your trip to 경주? 불가능한 표현이고요. 그렇죠. 당연히 뭐가 더 좋아 보인다. How was your trip to 경주가 더 나아 보이죠? How was your trip to 경주? 뭐 묻기?
평가 묻기. Your trip to 경주. 어떤 뭐 경주로 간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How was it? 그거 어땠어? How was your trip to 경주? 경주로 갔던 너의 여행. Your trip to 경주. 그거 it. 그래서 평가 물어야 되는데 누구였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의 경주로 간 여행은 누구였냐? 무엇이었냐? 전부 안 되고요. 어땠냐 또는 언제 갔었냐? 언제 갔었니 하고 싶으면 When was your trip? 어땠었는지 궁금하고 How was your trip?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그래서 해석하면 누가 방문했었니? 너를 지난주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누가 너를 방문했었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문하셨었다. My grandparents visited me last Saturday.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있어? 근데 묻는 문장인데 왜 밖으로 못 튀어나왔어? 주어가 의문사라서.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언제? 언제? 어디로? 한국으로. 무슨 시제 뭐 했었니? 돌아왔었니? 돌아오다? Come back. Come back. 그래서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컴백 한 단어로 하면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돌아오다 come back, return.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난 주말에 왔으면 they came back to Korea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1월달에 되돌아왔으면 1월달에 들어왔으면 그렇지 in Janua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부터 in 쓴다고요? 달 이름. 됐습니까?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They came back to Korea in Janu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How old is your mother? 어색해요? How old is she? 엄마 나이 묻고 있고요. Who will you eat for lunch? Wow! 깜짝이야. Hey. 저 이거 뭐 어법상으로는 안 이상합니다. 저 어법상으로는 안 이상하죠. 그렇죠? 어법상으로는 안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법상 이상하진 않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뭘 하면 식인종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이 말 하는 사람이 식인종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o will you eat for lunch? 넌 점심 식사로서 누구 먹을 거야? 어법상 어색하진 않습니다. 맞는 문장. 됐습니까? 맞긴 개코가 맞아.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What will you eat for lunch?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예? Will 하고 eat 하고 같이 쓰는 게 뭐가 문제인데? What will you eat for lunch? 점심 식사로서 뭐 먹을 거야? 그 다음에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가능한 표현인가요? Why 무슨 뜻인데?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너의 회의 늦었어. 아니 아니야. 왜 회의에 늦었냐고. Why were you late for the meeting?
왜 너는 없었냐 회의에 이러고 있죠. 왜 회의장에 없었냐. 회의에 왜 안 왔는지 묻고 있죠.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is yours? This or that one? 여기 뭐가 보여? One. 그래서 뭐가 보이냐고요? One. 네, 그게 뭐냐면요. 답답해 뒤지겠네. A or B가 보이죠? 네? A or B가 보이잖아. 예. 어? 그래서 무슨 의문문? 선택. 그러니까 당연히 뭐? Which. Which is yours? This one or that one? 오케이. 그 다음에 E. What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그래서 뭐 자연스럽습니까? 네. 오케이. 저 미래 시제라면 뭐 아주 먼 미래라면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라고 물어야 되겠죠. 왜?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 니네 반에서 너랑 제일 친한 친구는 무엇이냐고 묻습니까? 누구냐고 묻습니까? 어?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오케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지 리액션을 보면 알겠는데요. 자꾸 튕겨내는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래서 X 표시한 거 몇 개냐고 물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맨날 했던 그겁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오케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당연히 뭘 써먹으란 말이야. 이 문장에 앞만 길어봤자 써먹은 버전. 그렇죠. 이 문장의 저 앞만기 초간단 버전은 She is my sister죠. 됐습니까? 그러면 She is my sister니까 my sist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is she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라고? Who is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라고? She is my sister.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고 있단 얘기고 she가 되고 있단 얘기고 she가 된 이유를 끊어읽기로 표시해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the tall girl next to Laura의 뜻은 뭐고? 로라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의. 그렇죠. 로라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의. 다시 말해 그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초간단 버전 질문은 who is she일 거고 she 자리에다가 she 지우고 뭐 쓰면 돼? 영어로 the tall girl next to Laura.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Laura? 예? 예? whom은 안 됩니다. Who is my tall girl to,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Laura? 아깝네요. 에이. 그 다음에, 네 생일 언제니? It's next Saturday. Oh, really? How much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 invited 8. 그래서, 요렇게 형광펜 칠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당연히 우리말로 써있으니까 영어로 만들란 얘기겠죠. 그래서 너의 생일 언젠지 궁금하면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It's next Saturday. 그래서 it은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That is next Saturday. 되나요?
그래, 내가 지금 뭐 묻고 있는 거야? 이시 인칭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가주어인지 묻고 있죠. 뭔데? When is your birthday? It's next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인칭 대명사죠. 뭐 대신 왔어요? My birthday 대신 왔죠. 이게 무슨 비인칭 주어입니까? My birthday is next Saturday죠. 오케이. 와. What day is it? It's Tuesday.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비인칭 주어니까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고 화요일이라 그러고 있죠. 니들 아직도 비인칭 주어랑 인칭 대명사 구분 못하네.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next Saturday. 나의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다. 어, is은 my birthday 대신 왔는데 왜 대수로 못 바꿔 쓰고 왜 이게 비인칭 주어냐? 어? 그것은 다음 주 토요일이다. 그거 뭐? 나의 생일. 1번이라고요. 1번. Oh, really? 당연히 바르게 고치면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nvite 뭐하다? 초대하다.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을 너는 초대했었니? Where? To the party. 파티에. 친구 몇 명이나 초대했어?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 invited 8. 8. 8. To the party. I invited 8 friends to the party. 8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라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진짜 많이 했죠. 숫자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질문. 공통으로 알맞은 질문.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you doing? 너 현재 뭐하고 있는 중이니? I'm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 듣는 중이다.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는 중이니? 나는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 요새 컴퓨터 게임 하는 애가 어딨어? 그쵸? 예, 가능하죠. 언제 무슨 형? 형이니까 now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I'm listening to music now. What are you doing now? I'm playing computer games now. 그래서 무슨 시제 질문과 답이야? 현재 진행형 질문과 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답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질문을 써라. I'm doing well. 뭐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뭐 묻기? 그렇죠. 안부 묻기에 대한 답이죠. 그러면 너 어떻게 지내는 중이니 지금 이래겠죠. 그래서 how are you doing now? now 없어도 되고요. how are you doing 없어도 되고요. how are you 해도 되고요. 또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된다니까? I'm doing well. 안부 묻기에 대한 답이죠. 안부 묻기 표현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bedroom 이란 대답이 듣고 싶었던 게 뻔하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Where is she? Where is she? She's in the bedroom. 됐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6번, 7번, 6번, 7번 문제부터 보라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5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네요. 맨날 하던 짓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그래서 글을 읽고 대화를 완성하라는 내용이죠. 글의 내용에 맞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예상해 봅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dn't go나 이런 게 아닌 이유 I am not going이 아닌 이유 왜 하필이면 똥꼬가 돼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뻔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이거 통째로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so 앞에 뭐가 오고 so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리고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그 다음에 반갑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그 다음에 came back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bout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by subw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형광펜 친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하면서 쭉 한번 it부터 시작해서 by subway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It was Saturday yesterday. 그래서 it에 왜 형광펜 칠했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하필이면 똥꼰지 didn't go도 아니고 I am not going도 아니고 왜 똥꼬가 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됐습니까? 왜 똥꼬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른 형태가 아닌 didn't go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 Saturdays 형광펜 칠한 이유는 알겠죠? I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got up at 9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학교 몇 시에 시작해요? 8시 반. 9시요. 오케이. 그렇죠. I got up at 9 하면 평상시 같으면 학교. 큰일 났죠. 그렇죠. 근데 왜 큰일 안 났는지. 그렇죠? 큰일 안 났잖아 지금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샌드위치라는 대답 듣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ate a sandwich for breakfast. 됐습니까? Okay. For breakfast 무슨 뜻인지 아까 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Okay. So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알겠죠?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오는지 알겠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So를 빼고 딴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게 몇 문장이야? My mother부터 시작해서 my little brother까지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죠. 그쵸? 이건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So가 그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So를 빼고 뭘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ok care of 반갑다고 인사하셨을 거고요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그 다음 문장은 5 years old라는 대답 듣고 싶죠 됐습니까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으니까 my little brother 대신 왔으니까 5 years ol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6번 문제 바로 풀면 되겠네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Is your little brother? How old is your brother? He's 5 years 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My mother부터 읽어보겠습니다. And noon 이란 대답 듣고 싶다 했고, came back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봤었습니다. My mother부터 읽어볼까요? My mother came back home at noon. 됐습니까? At noon. 반갑죠? 그쵸? At noon 전에 뭐고, at noon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by subway에 대한 얘기 했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The library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So I went by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이 대수로 바꿔 쓸 수 없죠. 그것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어제는 토요일이었다. 그치 재빈아? 어제 월요일이었죠. 오케이. 왜 don't고가 돼야 돼요? 팩트죠.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고, 나는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on Saturd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every Saturday. 됐습니까? 토요일에 학교 안 간다는 팩트 전달하니까, 팩트를 전달하려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두니까 don't go의 형태가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et up at 9 o'clock. 나는 I got up at 9 o'clock. 나는 9시에 일어났다. 자, a sandwich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I ate a sandwich for breakfa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너 아침 식사로서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침 식사로서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저녁 식사로서 재빈? 오케이. 그 다음에 so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다? 매우 so cold. 그 다음? 그래서 지금 so는 당연히 무슨 뜻이다?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엄마가 병원에 가셨던 게 원인이 되죠. so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나의 남동생을 뭐 했다? 돌봤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셔서 그래서 나는 동생을 돌봐주었습니다. 똑같은 표현하고 싶은데 뭘 쓸 수 있다? 그렇게 갑니까? 좋아요.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My mother.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당연히 어떻게 해도 된다. Ctrl C, Ctrl V. 일어나. 아직 7시 돼야 돼. 오늘 특별한 거 없어? 한잔 할까? 내 지금 수업 중이라고 기기 통화 좀 힘들고. 이따 내가 바로 전화할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해석은 무지하게 잘 된다 그랬어. 그래서 틀린 데가 없는 줄 안다 그랬어. 나의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남동생을 돌봐줬어요. 어디가 틀린지 모른다 그랬어. 접속사 몇 개가 사용돼서 틀렸어? 두 개가 사용돼서 틀렸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so 뒤에 뭐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다 했고요.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원인이 나온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검색 이채빈 해서 이거 써놓으면 뭐해? 애들 개기고 안 하는데 그치? 됐습니까? 카톡으로 뭐 물어봤으니까 답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그냥 기계적으로 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 나오면은 또 이게 뭐 이게 그건지도 모르고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헤이, 청룡아 대답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이거 해가지고 답 보내줘야지. 왜 답을 안 보내줘? 카톡으로 답 보내줘. 네? 얘가 왜 와? 지금이겠냐? 어? 오케이. 상식적으로 좀 우리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to car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looked after 또 cared for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So I looked after my little brother. So I cared for my little brother. 'My little brother is 5 years old.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He's 5 years old. 몇 살이야? 다섯 살이야. Came back. 바꿔 쓸 수 있는 거. 시제가 과거니까 뭐? 그거 안 돼. Return. My mother returned home at noon. At noo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did your mother come back home? 언제 돌아오셨니? When did your mother come back home? When did your mother return home? At noon.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어머니께서 오셨으니까 더 이상 나는 뭐 할 필요가 없어졌다. My little brother took care of 할 필요가 없어졌겠죠. So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갔다? 도서관에 갔다. When?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다. About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대략 그 around. About의 뜻이 뭐뭐의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이니까. The library is around 10 kilometers from my house. 도서관은 대략 10km 떨어진 곳에 있다. 나의 집에서. So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원인. 그 결과 나는 뭐 했다? 나는 갔다. 나는 갔죠. 어찌 갔어요? 지하철 타고 갔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어떻게 너 그래서 영어로 How did you go to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10km 떨어지는데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려요? 10km를 10분 만에 간다고? 와 대단한데. 오케이. 사람 걷는 속도가 시간당 대략 4km 정도 되죠. 그쵸? 오케이. 그럼 8km 가는데 얼마 걸린다는 얘기야? 2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걸어가면 2시간 넘게 걸리겠죠. 오케이. 청룡 by subw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오케이. 그래서 너 아침 식사로서 뭐 먹었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 샌드위치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 거야?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I ate a sandwich for breakfast.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빈칸은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y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왜 너의 남동생을 돌봐줬었던 거니?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Okay, 그 다음에 10 kilometers, about 10 kilometers 란 대답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좀 이따가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10 kilometers, about 10 kilometers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far? Is the librar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How far is the library from your house? Okay. 그래서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있죠. 뭐 대신 와서? 그렇죠. The library 대신 왔죠. 그래서 이 it은 몇 번이시다? 비인칭 주어가 아닌 인칭 대명사이시다.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대망의 얘는 왜? 형용사 부사 뭐 할 차례냐 봅시다. 형용사에 쓰인 문제풀이 할 차례 아니에요? 아 했구나. 베니 머치 문제풀이 할 차례죠? 네. 베니와 머치 중에서 알맞은 거 골라쓰라는 문제를 왜 낸 건가요? 뭐를? 명사.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꾸며 그렇죠. 개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건지 양이 많다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24분이나 시간이 남았다. 1번 당연히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애나 애나 doesn't drink much coke. 애나는 마시지 않는다 아닌가요? 가장 깔끔하고 뭐 양념 냄새도 안 나는데요. 오케이. 애나는 많은 코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애나 doesn't drink much coke. 그래서 이 녀석이 뭐 같은 녀석이라서 북 같아, 북스 같아, 머니 같아, 머니 같죠, 워를 같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은 벌써 답이 얘 때문에 벌써 정해졌네요. 그래서 there is much salt on the table. 그래서 누가 다 많은 소금이 있다. 어디에? 탁자 위에. 존재 표현일 때 대어는 아무 뜻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바르게 넣어서 읽어보면 How many people live in Incheon?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인천의 인구수를 묻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read many books last month? 넌 지난달에 많은 책을 읽었냐? Books는 book 같아요, books 같아요, money 같아요 라는 멍청한 질문 안 하겠고요. People은 book 같아요, books 같아요, money 같아요, books 같고요. 얘는 money 같죠. 계속해서 Miss Cook bought many apples yesterday. 그래서 쿡 아줌마가 어제 많은 사과를 구입했답니다. 됐습니까?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무엇을? 너무 많은 커피를.
뭐 하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오케이.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해놨지만 영어로 장문할 때는 너무 많은 커피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너무 많은 커피. Too much coffee. 그렇죠. 느낌 잘 살렸어요. Don't drink too much coffee. 너무 많은 커피를 drink 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교실에. 누가? 얼마나? 뭐하니? 있니? 그래서 뭐 묻기? 존재 묻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니?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그렇죠. 소리 내서 읽는 버릇 참 좋은 버릇이죠.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There are five students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누구는 무엇을 시간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 much time 뭐니? Do you need? How much time do you need? 이렇게 물어봤더니 5시간 필요합니다. I need 5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5 times 이렇게 하면 5번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미가 이제 슬슬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시는가 봐요. 그 다음 어디에? 그 바구니 안에는 누가 다? 많은 달걀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달걀 안만 길어봤죠? 그래서 there are many eggs in the basketball. 칸이 많이 남죠? 그럼 뭐하란 얘기야? There are a lot of eggs in the basketball. 됐습니까? 여기에 a lot of는 뭐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는데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books가 왔으니까 many books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 했는데 그나저나 랭귀지의 뜻은 언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Much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ark.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아이들이 누가 많은 아이들이 다 놀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 그 공원에서 라는 얘기 하고 싶었으면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much를 many로 라고 쓰면 되겠죠. Many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ark. Children은 누구 같은 애다? What 같은 애다? Books 같은 애들이니까 Much children이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장 Nick can speak many languages. 하고 싶은 얘기는 Nick이 speak 할 수 있다. 무엇을? 많은 언어를 Nick은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any languages 하면 되겠죠. 그래서 language를 꼭 써보래요. language를 languages로 고쳐야 되겠죠. languages. They can speak many languages. 그 다음, 케이트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한 모양이니까 does Kate need much money? 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풀이하는 것들을 응용해서 좀 이따가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금 풀이했던 것 같은 시험 문제 푸는 거죠? 여기서 틀리는 게 있으면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하셔 해두셔야 되겠죠. 좀 있으면 약간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 테니까. They asked me a lot of questions. 그래서 뭐를 뭐로 a lot을 a lot of로 바꿔줘야 되겠다.
많이 질문이 아니고 a lot의 뜻은 많이죠. 많이 많이 질문이 아니고 많은 이란 뜻에 어찌 시가 아니고 어떤 시가 와야 되겠다. They asked me a lot of questions. 자, 칼리라랍니다. 누가? 무엇을? 많은 물이. 많은 물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다음 2번 누가?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뭐하니? 가지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 다? 누가 다? We need 무슨 water? Much water 하든지 A lot of water 하시든지 또는 Lots of water 하시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너는 가지고 있니? How many cats do you have? 됐습니까? 뭐 물어볼 거 있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some과 any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여기 왜 없지? some과 any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치?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some과 any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부터 먼저 할게요. some book books money. 그래서 뭐 some books 그리고 some money. any도 마찬가지. any books any money. some books some money 되고 any books any money 됩니다. 지금 방금 했던 거는 그냥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우리가 입으로 익힌 거고 그러면 이걸 마치 공식처럼 풀어서 설명하자면 some이나 any 뒤에는 some이나 any 뒤에는 쓸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서 약간의 개수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서 약간의 양이라는 표현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Some books, any books. Some money, any money가 가능하다. 그걸 지금 말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some과 any는 몇몇의 약간의 개수란 뜻도 있고 약간의 양이란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some books 셀 수 있는 명사의 뭐 복수형 또는 셀 수 없는 명사와도 사용이 가능하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왔을 때는 개수가 약간이 존재함을 표현하는 거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을 때는 양이 약간 존재함을 표현할 때 쓰는 거다.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그런데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거죠. 다. Some은 일단 이게 일반적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예외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란 얘기는 긍정문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긍정문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면 어떻고 그리고 어떤 경우 긍정문이라 한다. 어떻고 어떤 경우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일 때 썸을 쓰는 것이 예외적이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걸 긍정문이라고 해놨어.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을 긍정문이라고 해놨어.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 걸 지금 긍정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낫이 없는 문장 또는 묻지 않는 문장에 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우리 집에 물밖에 없으니까 물 좀 마실래? 라고 권유하는 문장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약간의 커피를 some coffee 한다고요. Do you want 원래 원칙대로 하면 do you want는 물음표 붙일 예정이니까 do you want any coffee가 원칙대로 하면 맞지만 하지만 지금 이 의문문은 예외적으로 권유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마시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마시겠다고 얘기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o you want some coffee? Do you want 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Would you like 라 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이게 예외적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경우의 한 문장과 예외적인 경우의 한 문장이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양말을 좀 구입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우유를 좀 원하니? 우리 집에 마실 거 줄 곳 뭐밖에 없으니까? 우유밖에 없으니까 이걸 권유한다. 권유의 의문이 댄썸을 쓴다 했고요. 반대로 애니는 어떻거나, 여기는 약간은 앤드였습니다. 앤드. 낫도 없고 그리고 묻지도 않는 거였고요. 여기는 뭐? 낫 들어가 있거나 또는 물음표가 붙는 문장에서는 뭐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애니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교재에 지금 애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좀 이따 추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I don't have any sisters 하고 있죠.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몇 명의 여자 형제를. 한번 보니까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쵸나? 그쵸? 그럼 채민이한테 좀 이따 시킬게. I don't have any sisters. 됐습니까?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에 I don't have some sisters 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자, 여긴 좀 틀렸습니다. Do you have any pens겠죠? Do you have any pens? 아, 여러분들 책에 있나요? 어,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펜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권유하는 겁니까? Yes라고 대답하라고? 아니면 진짜 펜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한 겁니까?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지 권유하는 게 아니죠. 너 펜 좀 먹을래?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묻는 문장이지만 썸을 쓰지 않는다. Do you have any pen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채빈 I don't have any sisters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자, 선생님 지금 옛날에 가르쳐줬던 뭐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I have no sisters 하고 같은 표현이죠. I don't have any sisters. I have no sisters. 둘 다 여자 형제가 몇 명 있다? 한 명도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양말을 좀 구입할 예정입니다. 나는 양말을 몇 개 구입할 예정이에요. I'm going to buy some socks. 우유 좀 드실래요? 우유 좀 원하시나요? Would you like some milk? 나는 여자 형제가 한 명도 없습니다. Any sisters? 너는 펜 몇 개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ny pens? 됐습니까? 자, 애니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있다 했죠? 자, 그러면 애니가 여기에 비교. 애니가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 애니가 예외적으로 사용되려 그러면 애니가 일반적으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이라 그랬죠? 그럼 애니가 예외적으로 사용되려 그러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된 애니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I can do anything. 이건 무슨 뜻일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 잘했어요.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anything의 뜻은 이 뜻입니다. I can do anything. 그래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된 any의 뜻은 어떤 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뭐라도 그러면 anyone can do it 낫 있습니까? 낫 있나요? 내 안에 낫 있다 있나요? 하들리나 네버나 이런 것처럼 묻습니까? 그러면 anyone can do it은 뭔 뜻일까요? 이 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 다 할 수 있어 누구라도 그거 다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any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팬 이런 뜻인데 얘는 어떤 라도란 뜻입니다 누구라도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서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I can do anything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 do something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 나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 건물을 들어 올려봐 말이게 시키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제 뭔 얘기 전에 얘기했던 뭔 얘기를 하고 싶냐 내가 썸하고 애니를 이 파트 이 챕터에 들어와서 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응? 설명한 적이 없었나? 이 챕터 들어와서 썸과 애니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의사항 무슨 말부터 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나오는 little은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오케이, 그렇죠. little brother 할 때 little이 아니라 했어. 젊은 어린이란 뜻의 little이 아니라 했어. 그래서 a few books money. a few friends. 그렇죠. 그 다음에 a little books money. A little money.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렇게 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A few friends. 아, 이거 friend라고 썼네. A few friends, few friends. A few books, few books. A little money, little money. 그러고 나서, 요렇게는 표정이, 요렇다 했고요. 요렇게는 표정이, 이렇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얘들은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썸이나 또는 애니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어 리틀이나 어 퓨는 썸이나 애니가 된다. 그래서 썸 북북스 머니 썸 북스 썸 머니 A few books, a little money. 예, 마치 a lot of랑 좀 비슷하네.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Many books, much money. 되듯이 a few friends, a little money, little money. 방금 전에 이제 선생님이 전화 통화하면서 친구랑 약간 요새 좀 힘들어하는 친구인데. 그렇죠. 지갑을 봤더니 5,000원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다고? I have little money라고 한다 했죠. I have little money의 뜻은 뭐라고요? 그렇죠. 난 거의 돈이 없다. 내 친구가 두 명인데 두 명이면 뭐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I have 정신 차리세요. 나 친구 두 명인데 두 명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I have a few friends.
나 친구 똑같이 두 명인데 난 두 명밖에 없어 하는 친구는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한다 했고요.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내 안에 뭐 있다? 낫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워요. 오늘 추웠어. 우야우야 우야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의 3번의 부분 반갑죠. 오케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Near here 반갑죠. 오늘 수업할 때 만났으니까. 그래서 nea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얘랑 뭐가 보여요? 그래서 얘 같은 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문으로도 바꿔보시고요. 아이고 드디어 부사 들어가라. 지금까지 형용사였고 47부터는 뭐 어찌시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